청양게장 김부각.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김부각협회에서도 감사패를 받았어요. 어? 진짜요? 사진으로만 전해드렸어요. 아, 진짜? 아직 뭐 이렇게 전해받은 건 없는데. 네.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될까요? 화사양이 먹는 것마다. 제 진심으로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꾸미지 않고 그냥 고기. 되게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협회에서는 감사패를 받았어요? 네, 그건 진짜 뭐라고 돼 있던가요? 이렇게 경제에 크게 이바지해서 감사한 곱창 경제에. 네. 아, 진짜 그건 아니, 그 파급력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곱창 부산물협회였는데 부산물이죠. 부속물 같은 게 이제 잘 안 팔려서 다 이렇게 다 쌓아뒀던. 아하, 그게 싹 나갔구나. 근데 그게 다 화사 하나로. 그럼 뭐 지금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제가 이제 한치에 꽂혔어요. 한치? 아, 한치는? 아, 요즘 제가 한치 팩을 이렇게 사다가 구워서 먹어요. 네. 아, 마요네즈 뿌려서 들기름 좀 붓고 고추 구워 먹는 거? 네, 그냥 그 구이, 그 말린 거. 한치랑. 한치는 맛있죠. 아니, 그 다른 멤버들은 먹방 같은 거는 잘 안 하세요? 저희 다 좋아하는. 휘인 씨 같은 경우는? 아, 저는 닭발도 좋아하고. 아, 닭발 질리지. 육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아, 근데 제가 곱창 먹는 걸 휘인이한테. 휘인이가 곱창 스승이에요. 아니, 그러면 휘인이 거네. 감사패가 이게 잘못 갔네, 이게. 방송 보면서 아이고, 저 지집에 저거 될 건데. 고향 친구니까 봐줬다. 희인이가 전도사네요. 제가 곱창이 질겨가지고 잘 못 먹다가. 그럴 수 있죠. 희인이 생일날 이제 곱창집에 가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네, 생일날 곱창 먹는 거면 곱창 진짜 좋아하는 거다. 생일 케이크 대신에 곱창 되게 많아. 케이크랑 같이. 김부각 대란, 간장 게장 대란, 곱창 대란. 3대 완판 여신 화사. 이거는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뭐 이거 팩트니까 그죠? 그렇죠. 예. 뭐만 하면 완판이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좀 연락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좀 먹어 달라. 뭐 천엽 좀 먹어 달라. 예. 예? 아니요, 근데 그런 얘기 좀 해 달라. 아직까진. 제가 화사잖아요. 지금 시점에요. 화산의 간장 게장 브랜드는 어떻게? 아무래도 별이 언니가 가게 좀 하라고 투자하겠다. 아, 계속 김부각을 열을 하는 거예요. 투자하겠다고. 네. 저는 그런 쪽은 이제 재능이 없어서. 네. 아니 뭐 어때요? 문별이랑 내가 장사하면 역시. 근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제는 아, 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은데라기보다는 그냥 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네. 싶은데 뭔가 드셔보세요.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담스러운 시간을 제가 준비했어요. 해봤습니다. 드셔보세요. 예, 코너 속의 코너죠. ASMR 먹방 아시죠? 네. 예. 소리 완전. 네. 자, 특별한 먹방을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뭐야? 저희가 일단 준비한 메뉴가요. 간장게장, 흰쌀밥, 김부각, 그리고 곱창.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큰 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음식을 드시는데 60dB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만약에 60dB 넘어가지 않고 이 음식을 다 드시면 무무에게 저희 제작진이 커피 차려줍니다. 아, 진짜요? 혜진아. 알겠습니다. 혜진아, 레고. 네, 한번 해볼게요. 사실 위기는 김부각이에요. 이 씹는 순간 악 감은 끝. 저 이거 살짝 깨물었는데 완전 적셔. 아, 잘하네. 끊을 생각을 하지 마. 아니면 간장에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자, 60dB는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벌써 79, 80이 지나죠. 김부각을 달고나처럼.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예민하다. 진짜 놀래라. 근데 혹시 모르니까 부각 한번 찍어보실래요? 소리 어떻게 되지? 야, 이거 김부각이 어렵다, 김부각이. 우리 저기 오늘 곱창 뭐야, 전도사니까 우리 휘인 씨. 곱전. 네. 아, 뭐부터 하지? 시작! 소리가 진짜 예민하다. 진짜 너무 예민해서 깜짝 놀랐어. 너무 재밌다 이거. 언니 김 이거 딱 깨물 때 알죠? 근데 나는 간장 게장을 안 먹어봐서. 언니 이것도 안 깨물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혀로 눌려서. 갑니다. 시작. 드셔야 됩니다. 탈락하고 나서는 딱 드시면 되죠. 아까. 네. 아, 아니요. 탈락하고 나서는 드시면 안 돼요. 근데 꼭 젓가락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손으로 먹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장갑 있잖아요. 막 안 껴도 돼, 그냥 손으로 하세요. 예. 언니, 진짜. 장갑을 껴봐요, 이번에 언니가. 아, 장갑도 부시럭거릴 것 같아. 그래, 손으로 써. 손이 괜찮아서. 아, 네. 커피차를 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네. 문별밖에 없어요. 자, 미련님 화이팅. 준비되세요. 자, 갑니다. 시작.
시간 녹아지거든요. 녹아질 텐데 다음 스케줄 있나요? 아, 옆모습 보는 언니가 너무 웃기죠. 약간 무슨 미역게 다람쥐 도토리 먹듯이.